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레위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 그리고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계속 이어지는 속죄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속죄제사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족장과 평민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사함받는 속죄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사함받는 속죄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족장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어떤 가문이나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표를 가리켜서 족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들이 범죄했을 때는 일단 수염소를 제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은 어제와 좀 비슷한데 일단 이 수염소를 머리에 안수를 하죠. 자기 죄를 다 거기에 전가하고 그리고 그 염소를 도살한 후에 이제 피를 가지고 뿌리는 방법이 어제와 다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소를 가지다가 그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향단의 그 뿔에 바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족장인 경우에는 그 수염소에 피를 제사장이 찍어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당에 있는 번제단 그 네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제사장이나 회중들의 그 속죄 제사에서는 그 동물의 모든 장기에 있는 그 기름뿐만이 아니라 고기조차도 또 가죽도 아무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염소의 경우 족장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 제사는 기름만 태웁니다. 기름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고기는 태우질 않습니다. 그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족장을 위한 번제
속죄 제사가 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사함 받는 속죄 제사에 관한 내용인데, 족장 때와 똑같습니다. 단지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이 달라요. 이 제물은 이때는 암염소 혹은 암양으로 제물을 삼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똑같습니다. 도살한 후에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붓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입니다. 자,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의 입장에서 가축을 속죄 제사라고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실제적으로 손실이 생긴다는 것을 교육용으로 체험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스스로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연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과 28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게 죄라고 깨우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잘 모르고 있는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모습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이 없이 내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거울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홀로는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완숙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우침을 받았을 때 그 깨우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충고할 때 마음은 좀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어떨 땐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깨우쳐 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다 이 백성들의 혹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거든요. 책망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심각한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또 소제에 대해서 또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속죄제 그 외에도 또 몇 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라든지 요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던 제사의 방법이 왜 신약시대에 와서는 없어졌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이 제사가 형식만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형식은 잘 지키는데 왜 그 제사를 지내는지 왜 그 제사를 지켜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정신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오늘 같은 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겠다는 그게 속죄 제사의 정신인데 그 정신은 싹 사라져버리고 제사 자체만 잘 지내면 된다. 그 제사의 형식만 그 제사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사를 지낸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한 거죠. 제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사의 형식만 지켰다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대신하셨어요.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복잡한 제사의 방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살아있는 속죄 제사란 이제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심령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속죄 제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애통하고 내 마음을 찢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속죄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라고 했어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렇게 애통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을 보면 참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침상이 젖었다고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러고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아마 성경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자는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죄 앞에서 연약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통하는 심령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속죄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는 그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학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눈물을 흘릴 때요, 우리의 뇌가 치료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또한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애통의 눈물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자, 제사의 과정에서 가장 거룩하게 취급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던 방법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포도주, 이 잔은 내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였느니라. 다 예수님의 피의 값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도 피를 흘리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웃의 구원과 이웃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주일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군사력과 장비의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소련과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군인들도 지금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병사들은, 이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러시아 군인이든 뭐 우크라이나 군인이든 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놓은 속죄양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마 푸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러시아 교과서에 자신이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한 그런 영웅으로 그 이름이 길이길이 남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그건 큰 죄인이지 절대 영웅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영웅이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속죄양으로 나선 이 모든 군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계셔서 희생은 최소한으로 줄고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사에 사용하는 이 제물은 이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수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범죄를 할 경우에는 수염소를, 그리고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연소나 암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과 책임이 크면 클수록 값진 제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서 치유받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의 구원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 러시아 군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희생은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